김희로 이혼 결혼? 김희로 이혼 결혼? 김희로 나이 최근 불타는 청춘에서 눈에 들어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김희로인데요. 김희로는 멋진 중년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불타는 청춘에 합류를 했지만 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시청자들 역시 김희로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네요. 김희로 프로필. 김희로 나이는 1963년 6월 19일생입니다. 벌써 50세를 넘겼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멋진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로 키는 181cm이며 혈액형은 A형입니다. 김희로 학력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이며 김희로 데뷔는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습니다. 김희로 국민 아빠 감초 역할. 김희로는 다양한 드라마에 국민 아빠로 출연을 했습니다. 여러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주인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족으로 많이 출연을 했죠. 특히 아버지 역할을 많이 맡은 인물입니다. 김희로가 출연을 한 드라마는 대물, 무사 빅동수, 박터진, 못난의 주의보, 가족끼리 왜 이래, 강남 엄마 따라잡기 등에 출연을 했죠. 꾸준히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있으며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김희로 이혼 결혼. 김희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김희로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싱글 프로그램 불타는 청춘에 출연을 하면서 김희로 이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김희로는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재혼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죠. 김희로 전 부인도 당연히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급은 잘못된 루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희로가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독신주의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독신주의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동성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동안 연애도 했었지만 좋은 인연이 안 됐던 것 같다. 이제는 집에서는 반쯤 포기한 것 같은데 사실 누가 옆에서 결혼을 하라고 거든다고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김희로 동생은 몇 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 그에 대한 충격으로 가족이 무척 큰 슬픔을 느꼈다고 합니다. 김희로 역시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지요. 어쩌면 이 때문에 결혼의 시기를 한 번 더 놓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로는 잘생긴 외모와 세련된 이미지 때문에 주위에 여자친구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할 여자친구는 주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루는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동안이며 큰 키에 잘생긴 외모로 중년의 여성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김희루는 불타는 청춘에서 윤회와 묘한 썸을 보여주기도 하고 매너남의 모습을 보여주며 달달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김희루가 불타는 청춘을 계기로 결혼에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김희루의 좋은 모습을 더욱 기대해보겠습니다.